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에 위치한 마을 우수영. 역사적으로 보자면 서해와 남해가 만나는 군사적 요충지로 조선시대 전라우도 수군의 본영이었지만 일상을 살아내야 했던 우수영의 부녀자들에게는 달랐다. 옛 여인들의 삶이 다 그렇듯 우수영의 부녀자들도 녹록치 않은 삶을 살아야 했다. 논농사를 주로 하는 타 지역의 남성들과 달리 우수영의 남성들은 주로 바다 일을 나갔고 아녀자들은 남편 몫까지 농사 일을 해내야만 했다. 때문에 우수영 여성들의 생애는 들에서 나서 들에서 늙고 들에서 죽는다고 할 만큼 괴롭고 고달픈 노동의 연속이라고 하겠다. 그 고된 삶을 달래고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수영 부녀 농요이다. 부녀자들이 논이나 밭에서 일을 하면서 잠시나마 피로를 잊고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 불렀던 노래였던 것이다. 남도 지역은 논이 많아서 논농사 노래가 주류인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남도 지역에 밭도 많이 있습니다. 섬 지역에 밭이 엄청 많이 있지요. 우수영 부녀 노동요는 그런 점에서 밭농사 노래라고 하는 점, 그리고 여성들의 노래라고 하는 점에서 민속학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고단함을 노래로 풀고 노래로 위로한 우수영의 아녀자들. 그녀들의 애환을 고스란히 담은 아름다운 삶의 노래. 우수영 부녀 농요가 지금 시작된다.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0호 해남 우수영 부녀 농요.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 우수영은 강강술래와 용제비놀이, 해남진법 군고놀이 등 다양한 민속놀이로 유명한데 강강술래와 부녀농요는 현재까지도 전승되어 오고 있어 민속문화의 보고로 평가받는다. 그중 해남 우수영 부녀농요는 1987년 8월 25일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0호로 지정돼 현재까지 전승 보호되고 있다. 해남 우수영 부녀농요의 큰 가치 중 하나는 옛 가락 그대로 전승 보호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 지역 대부분의 농요가 전승이 끊겼다는 점을 감안하면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다른 무형 문화유산들도 마찬가지지만 논농사든 밭농사든 생업환경이 지금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뭐 기계화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생업환경 때문에 전승보호가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수영은 예로부터 경제, 문화, 군사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우리가 인적 자원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업 환경이 변화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적 자산과 생태적 환경 때문에 우수영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부녀 노동요가 전승 보호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남 우수영 부녀 농요 예능 보유자 2인자. 어려서부터 해남과 진도 지역의 민요를 두루 익힌 타고난 소리꾼으로 오랜 시간 해남 우수영 부녀 농요의 선소리꾼으로 활약하고 있다. 특히 고정된 사설 없이 때와 장소 또는 정황에 따라 소리꾼이 알아서 매기는 정겹고 구성진 선소리로 유명하다. 밭을 매면은 그냥 우리 지금 사람들 같으면 아무 말하고 자담하고 밭을 맺건데 옛날에는 그 하늘 품어서 시집살이 한 것을
말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밥먹이 할 때도 그렇게 지혜이씨 하루에 일가를 올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걸 못 잊고 선조님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도래깨질 할 때도 지금 같으면 그런 것도 없지만은 옛날에 선조님들이 혼자 된 사람들이 남자가 할 일을 여자가 하면서 그 한을 품어서 도래깨질 노래를 하면서 그 능률을 올렸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방해타랑도 구성지게 아주 장단에 맞춰서 흥있게 능률을 올리게 그렇게 해서 부모님 공대한다고 그런 시기로 해서 방화도 찍었고 이제 농사를 다 진 것을 가지고 집이 들어올 때도 노래를 부르면서 길꼬내기 부르면서 그 세상살이를 다 우리가 즐겁게 살자고. 첫째 마당 나가면서 부르는 길꼬내기. 우수영 부녀 농요의 첫째 마당은 농사일을 하러 나갈 때 부르는 길꼬내기로 구성된다. 검정 치마와 청색 치마를 입은 부녀자들이 손에 호미와 낫을 들고 밭으로 걸어나가면서 시작된다. 선소리를 맡은 이가 정황에 맞는 사설을 구성지게 매기면 남은 일동은 굴곡리가 넘치는 여음을 흥겹게 합창한다. 둘째 마당 김매기 소리. 해남 우수영 부녀 농요의 둘째 마당은 밤매기 노래로도 불리는 김매기 소리다. 검정 치마를 입은 부녀자들과 청색 치마를 입은 부녀자들이 무리를 지어 서로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며 김매기를 하며 부른다. 유연한 음조와 구성진 여음이 밭농사의 피로를 다 잊게 하는데 일관된 주제 없이 즉흥적으로 붙여지는 사설이 재미있고 풍성하다.
셋째마당, 도리깨질. 해남 우수영 부녀농요의 셋째마당은 도리깨로 보리타작을 하면서 부르는 도리깨질 노래다. 검정 치마를 입은 부녀자들과 청색 치마를 입은 부녀자들이 두 줄로 마주서 수확한 보리를 마당에 깔아놓고 서로 번갈아가면서 도리깨를 내려치며 노래를 부른다. 셋째마당, 방해놀이. 해남 우수영 부녀농요의 넷째마당은 방해놀이다. 검정 치마를 입은 부녀자들과 청색 치마를 입은 부녀자들이 각각 두 개 팀, 총 네 개 팀으로 나뉘어져 방아통에 보리를 넣고 방해를 찧으며 부른다. 이때 방해를 검정 치마 쪽이 올리면 청색 치마 쪽이 내리고 청색 치마 쪽이 올리면 검정 치마 쪽이 내리고를 교차하며 반복한다.
다섯째 마당, 둥덩이 타령. 해남 우수형 부녀 농요의 다섯째 마당은 둥덩이 타령이다.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마친 정월의 풍요로움을 기뻐하면서 부르는데, 활로 만든 악기 둥덩이를 가지고 치마 색깔에 상관없이 모든 부녀자가 함께 모여서 부른다. 노랫말에는 당시의 풍속과 사회상이 잘 묘사되어 있다. 여섯째 마당, 들어올 때 부르는 길꼬내기. 해남 우수형 부녀 농요의 여섯째 마당은 길꼬내기다. 길꼬내기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부르는 노래다. 힘든 농사일을 마친 홀가분한 기분을 표현하고 있는데,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을 만날 기쁨과 즐거운 마음이 잘 담겨 있다. 흥겹게 가락을 타는 부녀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아, 얼마나.
우수형 부녀 노동요는 남도 지역에 많이 산재해 있는 논농사 노래와 비교되는 밭농사 노래라고 하는 점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민요권을 나눌 때 남도 지역을 육자배기 토리권이라고 그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이 육자배기 토리의 모태가 되는 노래가 남도의 흥그레 타령 또 뭐 흥그레 소리라고 하는 그런 유형의 노래들입니다. 그런데 우수형 부녀 노동요는 여성들의 노래이기도 하고 또 논에서 집단적으로 노래하는 그런 박진감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밭에서 여성들의 그 한스런 정서를 잘 드러내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전라도 육자배기의 모태가 되는 흥그레 타령에 가장 가까운 밀접해 있는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형 부녀 노동요는 남도 지역 여성들의 노래에 모태가 되는 그런 노래에 가장 근접한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그 중요성, 그 다음에 역사성, 그런 의미들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학적이면서도 정겨운 가사와 흥겨운 가락으로 구성된 해남 우수형 부녀 농요. 박진감과 경쾌함이 넘치면서도 여성적이다. 그렇게 선소리와 받는 소리를 주고받으며 일을 하다 보면 고되고 힘들기만 한 일이 어느덧 놀이가 되었고 농사일에 지친 부녀자들의 몸과 마음을 달래주었다. 농요를 통해 신명을 노래한 해남의 부녀자들. 우수영의 부녀농요는 그녀들의 지혜가 담긴 훌륭한 유산이자 아름다운 삶의 노래이다.